늘 예상치 못한 미션으로 스타들이 당황시켰던 저입니다. 돌직구 MC 솔지? 왜 이러실까요? 그런데 이런 저도 당해내지 못한 초강력 게스트가 있었으니 틱톡 명예전당 배우 조윤희. 저희 너무 믿지 마세요. 제가 저번에 송지효 씨의 귀신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냥 이래서 사주시기 싫어. 하나, 둘, 셋. 잠시 후에 나오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결과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살짝 뭔가 올라왔는데. 사진이 나오길 기다리며 잠시 대화를 이어가던 그때. 보고 싶지 않다. 이거 제가 가질게요. 보여주세요. 자, 윤희 씨만 보여드릴게요. 윤희 씨. 미안해요. 너무. 저도 너무 얼굴 반 잘랐어요. 윤희 씨 미안해요. 제 마음 아시죠? 할 말은 하고 보는 여자 배우 조윤희. 그녀의 일침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피디님들을 위한 간단한 스트레칭 같은 거 몇 가지 알려주세요. 근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누워있는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누워있는 거 좋아하면 좀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공개하는 퀵톡 미공개본. 이준 오빠보다는 이진욱 씨가 더 이상형에 가깝다. 이준 씨랑 진욱 씨 중에서는 그러면 진욱 씨 선택하시겠죠? 어때요? 문희준 씨와 이진욱 씨, 문희준 씨와 이진욱 씨, 문희준 씨와 이진욱 씨.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한 겁니까? 이희준 씨. 아, 이희준. 온통 머릿속에 문희준 씨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 죄송해요. 저희 MC 괜찮아요. 아니, 그 윤희 씨도 그렇다. 이희준 씨만 생각했지, 저도 문희준이라고 생각. 죄송해요. 네, 이희준 씨랑 문희, 아, 네, 이희준 씨랑 문희,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뭐 있어요? 못 느끼셨어요? 뭐 이상한 그런 거? 이거 제가 보신 거예요? 어우, 너 진짜 깜짝 놀랐네. 여러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퀵톡 역사상 저를 가장 당황하게 했던 그녀. 퀵톡 명예전당 토크몰이의 진수 조윤희.